그럼 이제 아까 뭐 실제 실버타운에서 살고 계신 분 인터뷰했을 때뭐 고급 호텔이다 이런 네. 표현도 하셨고 또 이제 뭐 말씀하신 건 밥도 잘 나오고 운동을 가르쳐 주시면서 상주하고 있고 네. 이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다 이 생각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일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저희가 20여 곳을 집중적으로 네. 공부를 해서 올려드리는데, 네. 20여 곳이 다 다릅니다. 네. 금액도 진짜, 한숨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 진짜 못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갈만한 것도 있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갈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1인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들이 보증금은 한 1억에서 4억 사이, 그리고 월 생활비는 1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사이, 그 정도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해서는 보증금이 한 2억에서 6억 정도, 그리고 생활비는 한 16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 사이가 많이 분포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이제 더 이상인 것도 있고요. 금액이 좀그 범위가 좀 커가지고 작가님이 이제 돌아다녀 보시기에 어째 사람들이 그 관심 있게 보는 건 가성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돈을 내고 과연 있을 만한가? 네. 가치가 더 크면은 싼 거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보시기에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다 여쭤보거든요. 여쭤보는데 그분들 말씀이 내가 실버타운 들어오기 전에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적다.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내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밖에서 생활할 때는 내가 식사를 위해서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내가 그거 준비하고 외식하고 이런 걸다 따져보고 운동을 위해서 어디 피트니스를 간다든지 수영장을 간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다 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그런데 비싸다고 하신 분들은 그게 기준이 틀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까지 다양하거든요, 이층이. 그러면 내 경제력으로 봤을 때한이 정도 부담을 할수 있다. 그럼 그곳에 가시면은 가성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150만 원 정도 부담할 수 있는데 250만 원짜리가 당연히 좋죠. 그러면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아, 이곳은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자기한테 맞춤 실버타운을 가시면 절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버타운의 그 가격의 그 차이는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음식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의 수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그 실버타운 위치 이런 다양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은 뭐 서울이 비싸고 지방이 싸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그냥 가격이 그냥 뭐쭉 정렬이 되나요? 아니면은 뭐그 와중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입지가 가장 큰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멀수록 싸다라는 말씀이시죠? 서울 중심지. 아무래도 서울에 땅값이 비싸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꼭 서울에 살아야 되나? 그런 문제는 있죠, 꼭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사셔야 되는데 서울에 사시나 지방에 사시나 별 차이가 없으신 분들도 의외로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방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을 바꾸면 훨씬 저렴해집니다. 그럼 이제 그 가성비 그런 실버타운을 찾는 분들은 지방부터 찾는 게 훨씬 더 쉽나요, 찾기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또? 아무래도 그렇죠. 지방 쪽이 괜찮고. 그래서 저희 영상으로 금액별로 또 했거든요. 100만 원 실버타운,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금액별로 잘라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가성비 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중에서 100만 원 실버타운부터 150만 원 실버타운. 그것만 해도 아홉 곳이거든요. 그중에서 선택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50만 원씩 잘라보셨다니까. 그 50만 원 차 어디서 그런 차이가 비롯돼요? 아, 그건 기본적으로 실버타운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한 7대 3 내지는 6대 4 정도 독신 가구가 많고요. 그리고 여성 시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보다는 1인 가구가 더 저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 위주로 자료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인 기준으로 90식 생활비를 따져본 거예요.
왜냐하면 90식이 아닌 실버타운도 네. 한 끼 만약에 그 90식이라 하면 하루 세 끼를 다 네. 실버타운에서 그쵸? 제공한다는 네. 거예요. 그쵸? 그러면 60식 하는 곳은 두 끼만 제공하니까 그쵸? 나머지 네. 한 끼는 본인이 해먹든지 사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아. 예, 그런 비용까지 따져서 생각해야 되니까 90식으로 다 환산을 해서 아. 생활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90식 환산 생활비 기준으로 네.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여성 시니어분들이 많은 이유는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 건강한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뭐 과로 스트레스 뭐 거기서 비롯되는 건가요?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건가요? 좀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평균 연령도 여성이 더 네, 오래 그렇지. 사시잖아요. 훨씬 더 오래 네. 사시죠. 한 3, 4년 이상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같이 들어왔다가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혼자 돼서 들어오신 건가요? 혼자 돼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두 분이 들어오셨다가 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네. 혼자서 또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죠. 아. 그 이제 알뜰 실버타운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이름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제가 이름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버타운이 좋아서 소개시켜드리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네. 이 100만 원도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주거지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네.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예전에는 뭐 공공실보주택, 네. 지금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실버타운이에요. 왜냐하면 1, 2층은 노인 복지관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3층 이상은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냥 작은 아파트예요. 네네. 이 공공 임대 아파트죠. 네. 한 곳에서 주거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노후 주거지입니다. 네네. 저희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전에 그 양로원을 많이 짓는 게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수요자들이 원하지가 않아요. 공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이 파악을 하고 네. 실버타운을 벤치마킹을 해서 아, 실버타운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자. 네. 그것이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고요.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네네. 비용이 어느 정도 저렴하냐면 네. 저희 최근 저 강북의 번동에서 공고가 났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보증금 1,800만 원에 한 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전기세, 수도세를 다 내더라도 주거비로 10만 원 이내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네네. 이러면 기초연금 가지고 그쵸? 충분히 노후에 사실 수 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알뜰 실버타운으로 정한 거죠. 여기는 밥은 주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밥은? 여기는 밥은 본인들이 네. 해결하셔야 되고 아, 그 100%는 아닌데 네네. 저희가 다녀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는 네. 노인복지관에서 경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아~ 그래서 점심 한 끼 정도는 네. 해결할 수 있고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네.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식사 제공 없다고 보면 되고 네. 이제 그런 부가적인 게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한 끼 정도 해결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두 곳 빼고는 경로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그 이제 윤탁께서 지난번 한번 나와서 이제 실버타운 말씀하셨을 때 이 댓글 엄청 달렸어요. 그 이제 뭐 가성비 좋은 뭐 실버타운 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자기 못 찾겠다. 못 찾죠. 네, 어떻게 모르겠다 해가지고 질문지를 넣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네. 이제 알뜰 실버타운을 좀 스스로 찾는 방법 어떻게 네. 찾아야 되나 이거 좀. 일단은 저희 채널 자랑 같지만 네네네. 저희 공빠TV를 보셔야 됩니다. 공빠TV 알뜰 실버타운 재생 목록에 네네. 한 43개 영상을 올려놓았어요. 그 영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네. 저도 찾을 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도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디에 연도별로 선정이 됐는지 네네. 또 지역별로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네. 그 영상을 저희가 다 잘라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출 서류는 뭔지 내가 선정되려면 노하우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선정 네. 공부를 해야 될지 네네.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다 올려놓았고요. 네. 그걸 보셔야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게 어떤 것인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서 공고 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포털 사이트 중에서 마이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이홈. 네. 마이홈에 공공임대주택 거의 전부 다 이곳에 공고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가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서 검색을 하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주택이 있나 날마다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데 그 요즘 시즌이에요. 11월, 12월에 열심히 보시면 마이홈을 날마다 보셔야 되고요. 아, 이것도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공빠TV 보시면 제가 날마다 본 내용들을 커뮤니티에 올리든지 아니면 영상을 올리든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버타운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공빠TV에서 컨텐츠를 보시거나 커뮤니티 탭을 확인하면 될 것 같죠. 이제 실버타운 이제 인터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좀 인상 깊은 분 있으신가요? 좀? 많죠. 네, 한 분만 좀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분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실버타운 가서 아, 이 좋은 곳을 누가 만드셨는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 이런 곳. 아, 설립자? 예, 저희가 가보면 제가 한 공부한 지는 7년 이상 됐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영상을 올린 지는 2년 됐고 실버타운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르신들 생활비를 받아서 꾸려 나가는 구조라서 큰 수익이 나는 구조가 그런 사업체가 아니고 복지 사업을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이게 돈이 안 되는데 왜 이걸 하셨을까 그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꾸준히 이렇게 운영해 오시는 그 뚝심도 대단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가서 그 만드신 분 대표자 운영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지혜롭다는 걸 많이 느껴요. 어떤 면에서요? 미리 준비하고 내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셨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자녀들한테 절대 피해를 안 끼치겠다. 자녀들 신경 안 쓰이게 하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가서 만나보면서 저희가 대화도 나눠보지만 찾아뵈면은 평균적으로 나이보다 한 10년에서 20년은 젊어 보이시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주죠. 그렇죠. 건강식으로. 그리고 운동시켜주죠. 내가 필요한 여가활동 하죠.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본 곳 중에서 한 곳은 300명 중에서 100명이 90세 이상이시고 100세 이상 어르신도 사시고 대단하다 진짜. 그럼 설립자 그분들은 다 시니어인가요? 아니면 젊으신 분도 있나요? 다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초 실버타운 저희가 이제 유당마을이 우리나라 가장 원조 롤모델인데 거기 이사장님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려받으신 건가요? 물려받았는데 거의 혼자 설립하다시피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건 너무 운영이 어려워서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지만 이것을 아버님이 물려주셔서 내가 해야 돼서 처음에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일단은 이게 그럼 아니 정확히 좀 짚고 넘어 좋을 것 같은데 영리가 아닌가요? 비영리인가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이거를? 영리인데 수익이 작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어떻게? 그렇죠. 영리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걸 해서 수익을 얻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당마을 이사장뿐만 아니라 서울 시니어스 타워가 브랜치가 6개 있는데 여기 이사장님은 의사시거든요. 대장암 전문의로 아주 유명하신 명의신데 이분은 본인이 병원에서 난 수익을 실버타운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사실 그동안은 이제 이 실버타운의 형태가 뭐 어떤 특정 뭐 누군가의 관심이나 사명감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지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성숙해지고 하면서 여기서 좀 사업성을 이제 보려는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녀보신 분들 거기는 이제 1세대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좀 사명감 이런 게 그렇죠. 섞여있지만 앞으로 좀 영리화가 가속화 되어서 있겠네요. 그래서 그 고급화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고급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남길 수 있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사실 식자 대비라든지 직원들 인건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르신들의 생활비 받아가지고 이걸 다 운영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의 그런 수요를 맞춰주면 그분들은 나는 대접 받으면서 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이곳에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겠다. 이런 층이 형성이 되면은 또 되죠. 그 시장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자신에게 만든 좀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그 기준들 같은 거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의 경제력이죠. 경제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후 자금을 가지고 적당한 곳에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취향이죠. 내가 나는 도심형이에요. 어떤 분들은 시골에 가 있으면 답답해서 그쵸. 이분들은 굳이 뭐 전원을 갈 필요 없고 그래서 도심 속에서 사셔야 되고 어떤 분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자연도 좋고 조용하게 산책하고 이런 게 좋다. 그런 분들은 전원형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또 우리 여성 시녀분들은 쇼핑을 좋아하시거든요. 콧바람을 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통 같은 거 그런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는 그런 자기 취향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있는 곳 어떤 곳들은 파크 골프장이 잘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떤 곳은 수영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자기 취향에 맞춰서 가셔야 되고 세 번째는 본인의 건강 상태도 중요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큰 병원 가까이 있으면 좋고 또 실버타운대에 의원이나 한의원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 또는 요양시설을 함께 하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가셔야죠. 아 그럼 실버타운을 이제 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딱 가서 보면은 우리가 뭐 휴양지에 뭐 리조트나 뭐 호텔 가면은 뭐 자연 경관이든 뭐 시설이든 뭐 우아한 반응이 나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딱 이제 안 가본 사람 딱 갔을 때 그 실버타운 딱 봤어요. 뭐 안을 들었다 봤어요. 그때 느낌이 어떤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차만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한 20곳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곳은 진짜 호텔보다 더 좋다. 너무 좋다. 호텔이다. 이렇게 느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편안한 곳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시골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여기 좋다. 그냥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버타운을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 뭐 입주 전에 좀 뭐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좀 따져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 최소한 100세대 이상은 돼야 뭐 시설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곳을 100세대 이상 되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문 업체에서 관리하는 곳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지 주택 중에서도 입주민들끼리 관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일반 아파트랑 별 다르지 않아요. 있는 식당도 운영 안 하고 사우나도 운영 안 하고 돈 든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아파트에 있지 굳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생각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전세 등기나 보증금, 보증보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도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얼마나 듭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어떤 곳은 그런 시설 유지 감가비 또는 산납비 이런 것들을 미리 내기도 하고 보증금에서 이런 차감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다 따져봐야지 내가 이 금액이 비싼지 싼지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산납비용이라든지 추가 비용이 또 뭐가 되는지 어떤 곳은 난방비가 생활비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추가로 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챙겨봐야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실버타운 소개할 때 저는 실버타운을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그 절반 이상이 식사다 주장을 하는데 이곳이 식사가 내 취향에 맞는지 네네네. 그런 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의무식이 어느 정도인지 네.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려고 하는데 90식이다 그러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의 그런 노후의 그런 삶의 패턴에 맞춰서 그런 의무식이라든지 식사 형태라든지 식단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챙겨보시면 좋죠. 근데 그 의무식이 뭐 60식이라고 해서 뭐 한 끼를 운영 안 하는 건 아니죠? 세 끼는 다 운영하는데. 하죠. 예, 그쵸. 예.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작가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식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신 분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게 뭔가 실버타운에서 중요한 기준인가요?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식사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작가님이 나는 정말 식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걸 또 실버타운 다니실 때마다 이걸 또 더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들어오시는 어르신들 인터뷰를 해보면 식사 때문에 들어오셨다는 분들이 제 느낌으로는 한 7, 80%. 그리고 그런 곳을 찾아가시고요. 아, 그럼 그 식단, 그 식사가 이게 그냥 뭐 영양이 골고루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뭐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에요, 이게? 진짜 잘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양은 그 전문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기 때문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걸 안배를 잘 하고요.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게 건강에 맞춰서 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식비에 따라서 재료비가 달라지죠. 재료나 맛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싼 데 가면은 자재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식비가 많은 데보다는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뭐 소고기 나오고 닭고기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무래도.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럼 이제 그 세대수 100세대 이상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버타운 몇 세대인가요? 지금 현재는 용인 동백에 있는 스프링 카운티 자이가 1345세대예요. 아, 그럼 아파트 단지네요, 거기 완전. 그냥 거기는 브랜드 아파트 자이 아파트입니다. 스프링 카운티 자이가 브랜드잖아요. 네네. 거기는 노인 복지주택으로 1345세대. 네. 아주 대단지예요. 그럼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단지 내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다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는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 1단지, 2단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식당도 두 곳, 커뮤니티 센터도 두 곳. 근데 거기 입주민들은 여기 가서 하셔도 되고 저기 가서 하셔도 되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규모 경제가 돼서 이곳은 의무식이 30식이에요.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하죠. 식비 부담이. 그렇죠. 여기도 숨어있는 곳 중에 한 곳이죠. 그럼 이제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부부만 입주가 가능하니까 이 세대수 곱하기 2 하면 최대 수용 인원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요즘은 단독 가구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뭐 보통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가구 비중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죠.